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려운 얘기가 살짝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쉽게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모시고 중국 관련된 얘기랑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수현 팀장님. 중국 지금 난리입니다. 네. 난리죠. 저도 난리 났습니다. 잠깐 뭐 아까 전입 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무슨 나라 주식이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뭐 아주 작은 나라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며칠 사이에 막 빠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사실 어제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네. 이게 좋은 일 때문에 바쁘면은 사실 좀 안 힘들 텐데 지금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안 좋은 이슈들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일단은 이게 본토 홍콩 미국에 상장된 중국 DR 중국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요 세 덩어리 중에서 홍콩이랑 DR의 비중을 같이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MSCI 차이나라고 하는 지수. 요게 여기에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DR이 뭐죠? DR? ADR이라고 해서 ADR. 네, 미국에 지금 DR 형태로 위탁 증서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가 중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나스닥인가요? 거기에도 네,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같이 이제 상장이 돼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자세한 뭐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상장을 해 놓은 거죠. 네, 이게 그 최초의 역사를 좀 거슬러 저희가 뒤돌아가서 보면은 네. 중국이 원래 그 특히나 일정 특정 산업들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면 중국 내에서 상장을 못 하게 했습니다. 아. 근데 중국의 많은 플랫폼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손정희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외국계 분들이 대주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갑자기 지분을 또 처리하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여러 가지 간섭이 있으면서 이제 해외 상장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전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주가는 두 개 같이 가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가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시차를 갑니다. 두고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도 벌어진 적도 미국의 DR이 있어요. 네. 벌어진 적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이 오르면 다음 날 DR이 거의 그대로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죠? 아니 같은 그 몸통은 하나니까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같으니까. 시총에는 어떻게 계산돼요? 두 개가. 두 개를 합산해서 보통 봅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는 합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시세표에서는 안 합쳐져 있죠. 원래는 합쳐야 됩니다. 원래는 뭐,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뭐 있어요, 우리나라? 한전 이런 거. 한전? 예. 네. 근데 규모가 크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중국은 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덩치가 더 크고 중국 네. 크죠. 네. 네. 엄청.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크게 뭐 유의미하게 보시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여튼 그렇게 이제 양쪽에 상장돼 있는 DR, 뭐 ADR 뭐 이런 네.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본토 이제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홍콩 주식. 홍콩. 네. 아, 홍콩. 근데 지금 문제가 앞서서 말씀 주셨던 홍콩에 있는 주요 지수들이 너무나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뭐 하루에 8% 이렇게 밀리고 종목도 아닌데 뭐 이런 현상이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이런 네, 양상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다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세 가지 정도 요소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특히나 홍콩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뭐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중국한테 유독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질문을 제가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받긴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번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단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겪었는데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공급 병목 이슈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뒤에 코로나도 말씀드릴 건데 중국에 또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공급 차질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중국이 타격을 좀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심각한 건데 네. 이거는 어떤 버전이냐면 우리가 무역 분쟁 겪고 코로나 겪고 지금 왔잖아요. 이 두 개가 컴바인된 그러니까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독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러시아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런저런 압박을 중국이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들을 사실 시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이제 액션으로 나온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이제 ADR들, 네.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것들 상폐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 이미 법안을 통과해서 외국기업책임법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는 3년 동안 회계 감사를 중국 기업들은 중국 회계법인한테만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 정보를 이제 미국 측의 증권 당국에 넘겨라라는 거예요. 별도로 감사를 한 번 더 받으라는 거고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자면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투자자분들한테 이거를 한 기업과 이행 안 한 기업을 필터링 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해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인 게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 주관적이에요. 회사가, 그 회사가 중국 정부랑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 정부나 산하에 있는 기관의 지분이 5% 이상인 경우 이런 거면 제가 필터링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거 지배구조를 제가 발라보고 이런 이런 건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워닝사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라 이건 어떤 조항을 들이댈지를 또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발란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저희만의 이슈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노출된 이슈라 중국의 기업들을 많이 매도하시는 이유가 이게 좀 있다. 근데 미중 갈등이 문제가 아시겠지만 이건 단기 이슈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에 투자 전략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안정화된다고 해도 네. 미중 갈등은 사실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뭐 미국 당국에서 규제하는 거는 계속 가능한 스토리여서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동시 상장으로도 홍콩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지금 낙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ADR을 상장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있는데 이제 DR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럼 그 DR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나와서 봐야 되는데 홍콩에 동시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바꿔주는 홍콩에 있는 주식으로 이렇게 그 H-share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별도로 또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장을 폐지해버리면 그 회사가 비용을 엄청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조짜리 네. 회사예요. 근데 미국 쪽에 한 100조가 있어.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100조를 이제 네. 회사 비용으로 아 그럼 그럼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걸 등가 교환을 해줘야 네, 되는 거죠. 그대로 주식을 더 발행하던가. 그러니까 주가 빠지겠죠. 휘석 때문에. 네.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이게 500조짜리 회사인데 400조, 100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불안한 소식 들리면 100조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20조가 줄어들었어. 같이 빠져버리니까 또 근데. 그럼 중국 시장도 뭐 한 100조 네.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죠? 네, 같이 빠지니까요. 미국에 상장된 ADR이 빠지면 본토 홍콩도 같이 빠지는 거죠. 아니 근데 네. 홍콩 사람들은 네. 아니야 우리 회사는 괜찮아라고 안 뺄 수도 있잖아. 네, 홍콩의 5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유럽계, 미국계.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네. 맞출 필요는 없는데 가격이 대충 비슷하게 맞아 간다는 거죠. 네, 어쨌든 맞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기업의 이 어닝이나 네. 기본적인 이 펀더멘탈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걸 기반으로 주식이 형성이 되는 거라 가격이. 처음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D 추신 같은 회사가 왜 굳이 미국에 상장을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정프로님? DD 추신? 네. 돈 좀 많이 땡기려고. 훨씬 더 그 밸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럼요. 그래서 되니까. 그런 부분이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네. 미국에서 상장이 폐지되면 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리스크들이 반영되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거는 중국에 이제 회사가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 얘는 저기 상폐시킨대. 상폐시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당연히 이 주가는 엄청 빠지겠죠. 상폐될 거니까. 지금 그 이슈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네. 해서 중국에 있는 이 튼실한 회사가 갑자기 그 회사도 그러면
상폐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얘가 50이고 얘가 10이면은 이쪽을 매수하고 이쪽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점차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결국엔 맞죠. 네. 결국엔 저 같아지는 거고 결국엔 프리미엄을 뱉어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장회사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팡도 미국에서 상장한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그 정도 밸류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디디추신 같은 회사가 중국에만 상장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몸값을 못 받은 거예요. 처음에 상장할 때. 근데 지금 아무튼 그걸 뱉어내야 되는 지경이 오는 거죠. 만약에 폐지가 되면. 네. 근데 중국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디디추신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에 대한. 근데 미국에 상장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정보의 교류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회사는 되게 지금 엄청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텐센트 같은 회사도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텐센트가 사실은 중국 회사지만 최대 주주는 네스퍼스라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좋은 눈빛으로 눈초리를 보이진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상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5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ADR이 총 280개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 그 회사 책임법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280개가 줄줄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 DR들 중국 DR들 기준으로 전체 시총을 합하면 홍콩 증시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사실은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또 홍콩에 이제 저는 사실 정 프로님이 말씀주신 질문을 많이 봤는데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금 유출 이렇게 큰 배경 중에 또 하나가 패시브 쪽에서 유출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MSCI라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MSCI 차이나라는 게 홍콩이랑 ADR을 고루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DR이 상폐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여기에 대한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큰 손들, 꾸준히 돈을 넣었던 자금들이 빠지는 거 여기다가 액티브 단으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이 지금 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나 혹은 뭐죠? 신흥국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도 사고 선진국이니까. 네. 그다음에 중국에 상장된 알리바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신흥국이니까 이렇게 따로 사나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홍콩 주식으로 좀 돌리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꽤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MSCI 이제 EM 지수, 이머징 지수 안에서 중국 비중이 33%로 가장 큽니다. 그렇겠죠. 워낙 그렇기 크니까.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면서도 비중이 크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시국이다. 중국에서 막 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니 왜냐면 어쨌든 MSCI 신흥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바람인데 그게 그렇게 막 스위칭을 그렇게 쉽게 막 짧은 기간에는 결정을 안 해요. 아, 그래요? 패시브 자금들은 네, 빼면 빼는 거고. 네네네. 아. 왜냐하면 한국물 자체가 늘어날 만한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는 굳이 이머징 중에서 한국을 찍어 사야지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으면은 사겠죠. 한국 싸다며. 싸죠. 저평가래며요. 결국에는 메모리가 돌아야 좀 그런 흐름들이 올 것 같은데. 알겠어. 메모리가 지금 돌다가 지금 안 돌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상황은 당분간 좀 이어집니까? 일단은 이게 주식을 볼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급이랑 이제 펀더멘털인 거잖아요. 근데 수급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패시브 단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좀 팔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면서 액티브 쪽도 같이 빠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원래는 정부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했던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투자 심리 그러니까 저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 단에서는 좀 하방 압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EPS 추정치는 좀 버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점점 추정치가 어닝 단에서의 이 하락을 유발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규제가 처음에는 뭐 반독점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들을 제시하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디디 추싱처럼 아예 어플을 내리는 것도 있었고요. 음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거는 게임 매출이 대부분인데 게임 이제 신규 판호 승인을 안 해주니까 신규 게임 론칭을 못하니까 당연히 매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투안이나 알리바바 뭐 징동 이런 건 이제 오픈 플랫폼인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양회에서 이게 중국의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데 정확하게 리커찬 총리가 했던 코멘트를 이제 딱 가져와서 잘라서 보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희생하면서 중소형 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수수료를 줄이면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라. 이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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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 수익을 내린다는 건 당연히 뭐 그렇죠. 탑라인, 바텀라인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작년부터 막 기부금 엄청 내더라고요. 네. 빅테크들이. 기부금을 명분으로 한 벌금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중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기반은 이들이 적어도 매출액 성장률이 한 4, 50%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라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정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좀 길게 쓴 자료가 있는데 새로운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빅테크는 이제 성장주는 아니다라고 중국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들이 정부 규제로 앞으로는 매출액 성장률이 10에서 한 20% 정도면 높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거냐. 첫 번째로는 이게 과거에 만에서 12,0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솔직히 조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몇 포인트인데요? 지금 6,0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네, 낙인 리스크가 있다고. 네. 네. 그게 기존에 40% 막 이익을 내던 기업들이 막 10%로 떨어지면 당연히 그 레벨 자체를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만 제가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빠지고 나서 자료를 내면서 하단을 뭐 제가 6,130 정도로 이제 2차 지지선을 꼽았는데 오늘 딱 그 정도 구간에 껴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낙폭이 크게 형성될 것인가는 아니다. 이들 기업이 규제 여러 압박이 있지만 돈을 또 못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그래도 꾸준히 4, 5%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뭐 코로나 기저효과도 있었고 지난해는 이제 8% 정도 나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아예 못 버는 마이너스 적자인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밸류를 고려했을 때 이 이상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PER 기준은 제가 6.7배를 봤는데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중국이 H지수라는 게 원래 그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유기업으로 100% 형성되어 있던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 ELS로 기초자산으로 하기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국유기업이 망할 리가 있어? 변동성이 안 커봤자 얼마나 그렇죠. 가겠어. 왜냐하면 대부분 금융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홍콩에 상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수의 구성 종목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대부분 민영기업으로 바뀌었고 또 이게 하필이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 네. 그래서 저는 2020년 이후에 밸류에이션을 참고해서 보는 게 맞다. 그 이후에 저점이 코로나 때 확산 초기에 정말 걱정 많았을 때 그때가 6.7배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 어닝을 고려해보면 6,13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이랑 저는 좀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안 좋은 상황 정도까지 비교해도 네.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밑으로 강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면 이제 ELS로 이 기초자산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이 지수의 성격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국유기업이고 정부가 보장할 거고 이런 것들의 로직에서 ELS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등락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좀 리니어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꾸준하게. 근데 이제 등락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구성 항목들이 완전 종목이 달라졌다는 거. 네.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기초 자산으로서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변화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지수가? 물론 뭐 ELS 전문 뭐 그건 아니시겠지만 직접 네. 만드시나요? 저는 네네. 사실 차라리 그래도 코스피로 코스피. 조금 네 비중을 바꾸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예전에 코스피에다가 한번 그때 리먼 때인가 아무튼 그때 한번 많이 돼가지고 네. 그 H로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그 코스피는 투스타 그걸 많이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랑 코스피 이런 거. 요새는 그런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S&P도 있기는 하니까 뭐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런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이 퍼가 6.7배 정도 되는 거고 그럼 PBR은 어느 정도 돼요 요즘? 지금이 한 배 내려갔습니다. 아, 한 배 밑으로요? 네. 네. 그 뭐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PBR 한 배 내려가면 그게 보통 이제 하한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네. 그 중국에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네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면 지금 기업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딱히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홍콩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홍콩 기준으로 이게 정확히 딱 그 레벨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20년부터 완전히 앞뒤 이 구성 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거에는 그 레벨을 좀 간당간당하게 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금융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리즈너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금융주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원래 있었던 빅테크들이라 그게 좀 설명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금융주가 아니고 성장주가 PBR 1, 2라면 사실 엄청 싼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엄청 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로 낙폭이 크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가 정말 적합하다라는 이 락버텀이라는 이 단어를 딱 같이 씌워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뭐 홍콩 지수 말고 상해 지수는 뭐 그런 락버텀 뭐 그 지수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퍼 얼마, PB 얼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지지가 된다라는 것들은 과거에 뭐 있기는 했는데 지금 상해나 뭐 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터치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 중국 정부가 그냥 이렇게 증시가 막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우지 않겠습니까? 없나요 그런 거? 그럴 조짐들이 조금 보이는 게 네. 일단은 중국이 지난해 지지난해 무역 분쟁 그다음에 코로나 겪으면서 재정을 정말 소극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재정은 일단 좀 꽁꽁 싸매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올해 양회 때 재정 적자율이 얼마 나오냐 이거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촉각에 곤두서 있었는데 객관적인 숫자는 사실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목표치로 3%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예상이었는데 이걸 하회해서 2.8%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은 원래 수익성 기관이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이니까. 근데 여기가 외환 보유고를 굴리면서 1조 위안 정도 확보한 수익성 자금이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정부에 재정 지출 용도로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납입을. 이게 재정 적자율 1%포인트를 좀 상향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2.8에서 3.8이 되는 거라 코로나 때 저희 한창 때 제시했던 목표치가 3.6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보다 좀 더 높은 레벨 수준으로 재정이 투입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재정 투입되는 거는 사실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굉장히 명확히 드러난 건 없어서 그래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안도해서 지금 리스크를 상쇄하는 이 정도의 강도로는 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앞으로 좀 투자될 늘려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은 이미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사실 정부도 뭐 상해 지수는 신경을 쓰겠지만 홍콩까지 이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 애매한데 이게 사실 네.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홍콩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정부가 오히려 본인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힘들수록 중국 본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국가보안법 통과되면서 그때 이후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홍콩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할이 있고 무역중심지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미국이 부여해준 역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그냥 혼자서 북치고장구치고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그래서 북경거래소를 새로 굳이 만든 겁니다. 북경거래소, 상해, 심천거래소에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조금씩 옮기려고 하는 거고 북경거래소 신규 설립할 때 그 목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한다. 보면 정확하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북경거래소로 가져온다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그냥 징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결국 본토로 이런 기업들이 이정상장되는 거를 좀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중심지 역할은 해남도라고 아시죠? 여기도 섬인데 여기로 대부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하이난?
네, 하이난 맞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에 참 좀 버리는 카드예요, 이제? 그 홍콩에 집중된 부분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예. 네, 가져가려고. 네. 아, 좀 뭐 홍콩에 난 산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국 생각하면 중국 직접 본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홍콩 시장에서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금을 넣고 빼고 하기가 홍콩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더 안 됐구만. 근데 중국은 그럼 이제 그 연말까지 계속 제로 코로나로 가는 건가요, 이 정책은? 이게 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홍콩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특히 이제 심천이라고 네네. 중국에서 이제 주로 뭐 실리콘밸리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류가 많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봉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새롭게 진단키트의 이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양성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격리를 하고 이게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도 앞으로 이제 부스터샷을 조금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중국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중은 그래도 한 85% 넘어가는데 부스터샷 비중이 30%가 채 안 됐어요. 이게 네. 마침 이 구간에 동계올림픽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스터샷을 맞으러 사람들이 대거 어딘가에 모여야 되잖아요. 의료시설이나 보건소 네. 이거를 조금 경계해서 천천히 맞게끔 했습니다. 부스터샷을. 근데 중국은 백신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맞는 그 단백질 표적 백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히 말하는 물 백신이에요. 그래서 되게 촘촘하게 오히려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속도로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부가 이제 올림픽도 마무리가 얼추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부스터샷 올리면서 진단키트도 이제 인정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워낙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 관계를 더 위축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액션은 중국 그 이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들 찾아서 뭔가를 투자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괜찮은 가격은 빨리 빼는 거예요? 일단은 이 굉장히 포괄적이어가지고 네. 조금 그래도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서 보자면은 네. 본토 주식 위주로 보시는 전략은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봅니다. 본토 좀 괜찮다. 네. 근데 홍콩, ADR,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하고 있는 이제 MSCI 차이나를 기반으로 뭔가 형성된 것들은 포트폴리오가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수익률을 이제 도출되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는 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기관 쪽도 그러니까 중국으로 펀드를 운용하시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100% 또 현금을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드리는 대안은 일단 그러니까 글로벌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되는 구간에 딱 들어오면 이때는 전통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또 협상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팡 튀는데 성장주가 튈 때 자세히 보면 그래도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그림이 꽤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마침 이 아이러니하지만 네. 전통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고루 좀 잘 담고 있는 지수가 CSI 500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중국이 CSI 300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상해 심천 합쳐서 유통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00등 근데 여기 300등 제외하고 301등부터 800등까지 더 낮게 중소형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CSI 500이 말씀드린 철강, 석탄, 화학, 시멘트 이런 전통에너지에서 중소형주를 좀 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특히나 풍력 쪽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그리고 소재단의 기업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위아래로 리스크가 부각되는 구간에는 전통에너지에서 수익을 좀 먹을 수 있고 반대로 리스크가 이거 저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타이밍을. 그럴 때 또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좀 위아래로 먹을 수 있는 구조라 네.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고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수익률 좀 방어하게 지금 단기로는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CSI는 또 마이애미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CSI 300과 500, 네, 그 업종들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요? 아니. 그 질문 농담하신 분은 장이 어려운데
되게 좋은 거죠. 여유 있으시면 좋죠. 좀. 그런 댓글은 없었어요, 사실. 자,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아, 진짜 중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핑한국 닥터 마이너스 87, 87이었나요? 87.7 아니었습니다. 85인가 85나 87이나 뭐 큰 차이는 없죠.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기다려봐야 되겠죠? 지금 네, 뭐, 오늘 또 지금 영리성 병원들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더 규제해 여기서? 네, 루머라고 그만. 회사 그만. 측이 밝히긴 했는데 네, 그런 게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저 반도체 얘네들 화학반도체 뭐 이런 데는 화학반도체는 사실 펀더멘탈로는 충격이 없는데 네. 얘가 홍콩에 있고 항생테크지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이제 중국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나 봤는데 1위는 텐센트였고 네. 2위가 의외로 그 마오타이 만드는 그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은 시가총액 왜 이렇게 높나요? 상대적으로. 마오타이? 그게 2위 기업 아닌가요? 어디서요? 그 중국에서요. 시가총액으로 봐서. 아 저기 얘기하시는 기주 못해주 네. 기주 못해주는 전체를 모셨나 보네요. 기주 못해주는 네.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요? 왜냐하면 수요가 꾸준해 공급이 문제인 거지. 아, 제가 그, 알기로는 그거를 수요? 사겠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꾸준한 부분이 있고 그 공급만 더 이렇게 맞춰준다 그러면 훨씬 더 예,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약간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정부 규제. 뭐 샤넬 약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비슷한 거예요. 그 술이? 그렇죠, 그렇죠. 비싸요. 엄청 비싼 거죠. 네. 사치품 카테고리 네. 안에 들어가서 네. 공동부유의 기조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 그런 네. 게 있는데 중 글로벌 3대 명주 중에 하나예요. 백주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규주 모태가 사실 가장 이제 으뜸인 거고. 소주가 높다는 거예요? 소주. 훨씬 비싸요. 아, 근데 그냥 애주 가신데 한 번도 안 먹어. 아니 백주 먹었죠 당연히. 먹었죠. 아니 규주 모태죠. 마오타이. 안 먹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네. 네. 정프로님 한번 사주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요? 네. 요즘 들어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저한테 자꾸 늘러붙으시네. 저번에도 한번 모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갑니까? 네. 조만간 한번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하여튼 뭐 중국 시장은 그러면 일단 크게 보자면 이제 그런 중국 본토 쪽에 조금 더 홍콩이나 이쪽보다는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과도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네.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좋긴 한데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뭐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될지 여전히 좀 불안한 거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 시계열로 앞으로 뭐 5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바라보면 중국의 메가 트렌드가 뭘 것 같냐.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저점을 잡아서 그래도 본토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니까 뭘 보면 좋을지 역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내수에 집중되어 있고 일단 미중 갈등은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중국이 집중적으로 이쪽에 재정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뭘지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한 마당에는 이 전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주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내수로 형성되어 있고 중장기로 정부가 투자하겠다라고 한 게 일단 첫 번째가 그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100% 내수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태양광은 이제 위그로 쪽에 뭐 인권 탄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좀 이슈가 있지만 네네. 일단은 공급이나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실 외압이 있어도 중국 내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해외 매출이 일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네. 내수가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풍력이랑 태양광에서 풍력을 조금 더 저희가 선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왜 전력난 지난해 또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생산을 못하니 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럼 앞으로 이런 이슈가 또 터질 수도 있는데 네. 뭘 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묘안으로 떠오른 게 아 그럼 풍력을 개발해 볼까? 왜냐하면 아하. 중국 지방 정부 중에서 이번 전력난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동부 연안 지역입니다. 아.
아시겠지만 이게 상해 항주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 지역인데 네네. 이쪽이 중국 내 GDP 기여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연안,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근접도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해상 풍력을 개발해서 이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이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네. 예난. 네. 네. 그래서 해상 풍력 쪽은 저희가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해상 풍력은 또 그 터빈 있죠 돌아가는 네네네. 그게 굉장히 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고 네. 네네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또 제가 마침 네. 말씀드린 그 CSI 500 지수 안에 네, 이 있어요.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바람 많이 부나요 거기는? 영국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이다 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는 그 바람의 아. 자원을 더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하이샹풍디 아시겠습니까? 해상풍력. 중국 본토 발음이었을까요? 되게, 근데 맞으셨습니다. 되게 정확했어요. 멋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네. 홍콩 영화 보는 줄 알았는데. 하이샹풍디 따거. 谢谢. 샤오진. 니 써드. 헌하오? 아, 중국어도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요? 아니 우리 영국. 아, 뭐 아마 잘하시는 중이죠. 네. 아, 제가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중국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웃는 거 보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 영어로 배웠습니다 저는. 예, 영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아, 맞아요, 생활하신 분들이 좀 네. 많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중국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공부한 걸로 하고요. 아, 조만간 또 중국 워낙 변곡이 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모시고 앞으로도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증시가 워낙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크니까요. 아, 크죠. 예, 네. 계속해서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